Hello, do you ever want to own a matching outfit with your idol but never have the chance? Well, I have your back. Fashion Chinggu has all of your dreams looks in one store. They help you recreate fashion from K-pop and K-dramas so everyone can dress like their favorite idol. They are offering a huge range of clothing collections from different idols and groups such as 80s and many more. You can be as adorable as Yunho in this cute sweater. You can be as endearing as Min Gi in this tie-dye jacket. They also ship worldwide to your door and offer free shipping for orders over $60. These collections are honestly so beautiful, so don't miss the chance to have these in your wardrobe. Make sure to check them out using the link in the description. 안녕하세요. 2021년 한가위 대축제 MC로 성화 산입니다. 네. 간단하게 길면 안 돼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혼자! 아, 저 혼자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할 곡과 관련해서 지었거든요. 제 이름을 슈퍼 주타 에이티즈. 네, 또 추석에는 네, 음식에 사용하지 않게 그런 중요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네, 냉장고. 아, 냉장고예요? 아, 혼자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팀원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그 냉장에 그리고요. 네. 친구가 냉장이. 냉장? 무언구를 올린 남자 최성훈입니다. 나는 이제와 같이 나왔어. 야, 어디서 오셨어요? 반말이소. 조선에서 왔어. 조선? 나는 조선 재건이. 같이 나왔는데 조재건? 혼자만 컨셉을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성균관에서 나와.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방패? 취미로 가락을 즐기시는데 같이 내가 꽂아서 나왔어. 아, 너가 내 속에 먹었잖아. 준비했는데 우선 제거 아, 우선 제일 체크해서 아, 우선 주책으로 했어요. 하나로이 노래자랑 알려줘야 지금 K2 노래자랑 축전 가수를 또 모셨습니다. 아 이거 설마 알고싶은 게 알겠어. 이 후끈한 분위기를 이어서 후끈한 분들이죠. 아주 뜨거운 분들입니다. 냉장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래도 제가 비 선배님의 롤모델 아니겠습니까? 아, 네. 비 선배님의 롤모델이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레이백으로 들었어요. 5.0001점. 어, 네. 다음 순서는 수준 태재님 나오셨습니다. 어, 나왔다! 오늘 네. 준비야. 혹시 댄서분 있으시나요? 쓰시나요? 아, 댄서분 쓰나요? 슈스티즈 여상씨에게 점수 보여주세요. 다 좋았는데 뒤에 있는 댄서들이 5점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5점 드리겠습니다. 오~ 솔로로 하시잖아요. 아, 네. 네, 솔로로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뒤에 사람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상씨의 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여상에서
만점 3? 3점 드리겠습니다. 7점 드리겠습니다. 만점 7점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셨네. 저는 조금 정말 객관적으로 네, 정말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저는 이 무대에 10점짜리 무대라고 생각했고요. 8명이 함께 참가하는 무대는 신나는 깃발 8분의 10, 4분의 5 1.25점. 아,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야죠. 이분이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정우 씨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층 릴렉스 시킬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4개로 5 할 때 5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돌아볼 거에서 곱하기 2점을 드려서 10점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늘에 닿으면 하늘에 닿으면 네, 저거 5점 드렸어. 마지막 소절이 뭐였죠? 하니까 점이 나왔더라고요. 0점. 같이 즐기자는 축제에서 네. 메인 보컬이랑 작자가 나와가지고 네. 네, 진지하게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그 노래 한번 후렴 부분 좀 높은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하늘에 닿으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조금 조체. 저희도 까먹어버릴 만큼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게 제목이 비밀번호 486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 시대에는 비밀번호가 1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486 다음에 뭐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124579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124579가 몇 개? 6개. 6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네. 발라드와 댄스곡 그리고 둘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저는 4 더하기 8 마이너스 6 해서 네, 6점. 우와, 야, 호환다. 오, 진짜 6점 두 개. 4 곱하기 8 곱하기 6을 했습니다. 192가 나왔습니다. 192가 나와서 그 숫자 자리를 더했습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2,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니까 3이 나왔습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내가 4등 타겠습니다. 몰라, 우리 어디 몰라요? 마이너스 7점이세요. 좋아요.
다시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윤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때 제가 도토리로 샀었습니다. 저번에도 벨브 486으로 바꾸겠습니다.